가임기 여성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루푸스. 그래서 채민 씨도 아이를 가질 때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며 준비한 끝에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엄마 결혼했어 벌써? 아들의 유치원 등원 20분 전 채민 씨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저희는 이제 자외선 지수에 노출되는 만큼 몸 안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거는 햇살을 막아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햇빛 차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채민 씨. 지금 이게 밖에 방충망이 없는 상태인데도 이 정도로 어둡고 밖에서 안을 봤을 때는 아예 안 보이는 수준이에요. 자외선을 막아준 다음에 확실히 몸에 통증이 덜해진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번 발병하면 평생 동안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루푸스. 임신과 출산의 기쁨도 잠시. 루푸스가 채민 씨를 다시 공격했다. 아이를 육아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반식도 편하게 먹는다거나 운동을 덜 하고 조금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이랬었을 때 그 마지막으로 활성기가 다시 나타나게 된 그때 제 삶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건강관리에 매진하고 있는 채민 씨. 루푸스 활성기 때 경험한 충격적인 기억 때문이다. 제가 뇌로 루푸스가 왔었을 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게 루푸스가 뇌로 흘러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없지만 이제 검사로 나오지를 않아서 뭐 MRI를 찍고 CT를 찍고 해도 근데 이제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그 기간 내내 환시, 환각, 환청에 계속 시달렸었어요. 귀로 계속 그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려가지고요. 이거 방 얘기해도 되나? 누가 계속 죽으라고 귀에다 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너무 크게 말을 하더라고요. 죽어 죽어 내 죽으라고. 그때 회사였었어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택시를 타고 막 뛰어가가지고 상담을 했었을 때 분명히 이거는 루푸스의 영향일 것이다라고 하시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채민 씨는 모든 일과를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습관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 네, 이거는 한 시간 단위로 지금 해야 할 일들이나 아예 공복유산소 꼭 하기 뭐 이렇게 한 시간 단위로 미리 적어놓다 보면은 제가 그 시간이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의식적으로라도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다. 이렇게 한 주에 입을 레깅스를 미리 꺼내놔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놔요. 뭐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그렇게 노력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간 채민 씨. 그녀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건 붓기를 막기 위해 반신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호박차를 마시는 것. 그리고 탄수화물 대신에 과일과 견과류가 듬뿍 들어간 요거트 식사. 이런 건강한 습관으로 채민 씨는 루푸스를 잘 다스리고 있다. 지금 보면은 압박밴드가 이미 뒤집어진 상태예요. 뒤집어진 상태로 신을 거예요. 발을 먼저 이렇게 띄워준 다음에요. 이제 뒤집은 상태로 이렇게 올리면은 다리 종아리까지 쉽게 올라오거든요. 스스로 놀랄 때가 아침 6시 반에 눈을 떠도 굉장히 개운하고 기분이 좋고 자존감이 올라가 있고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심해에 빠지는 것처럼 계속 그거에 대해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져요. 근데 저는 심해로 내려가고 있던 과정 중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올라가기 시작한 게 지금은 조금 수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